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평화로웠던 바다도 잠시 남해안을 제외한 모든 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 해안에 강풍특보도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초속 10에서 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는 6m까지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상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 보시면 오전에 붉은 물결을 보입니다. 굳은 해왕으로 포인트 잡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적신호가 들어온 곳들이 꽤 많이 나타나면서 출조 어렵겠습니다. 권역별로 자세히 보시죠. 먼저 서해안은 새벽부터 내려지는 풍랑특보로 인해 모든 포인트에서 매우 나쁨 지수가 나타나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될 경우 섬으로의 진입 자체도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오후에도 바람이 초속 20m에 달하고 가거도의 경우 물결이 4m를 넘겠습니다. 여기에 서해안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어 해안가 접근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해안은 유일하게 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해역입니다. 먼바다에 해당되는 거문도에서는 풍랑특보의 영향으로 매우 나쁨이 나타나겠고요. 부산 남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낚싯대를 던지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후에도 비슷한 해왕을 보이겠습니다. 그나마 부산 남부에서 바람이 더 잦아들어 출조는 가능한 모습입니다.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은 보통 지수까지도 보이는 울산이 눈에 띄는데요. 아쉽지만 바람이 초속 13m 정도로 불면서 낚싯대를 던지는 데 방해되겠습니다. 대체로 울산 위쪽으로는 특보의 영향으로 매우 나쁨을 보이겠고요. 바람도 세서 출조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제주도도 역시나 특보로 인해 모든 포인트에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북부에 위치한 김녕에서는 2m 넘는 물결이 일겠고요. 오후에는 대체로 바람도 더 거칠어지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기도 하겠는데요.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습니다. 출조하실 때에는 두터운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